어제 저녁 8시 50분쯤 20대 남성 A씨가 조두순이 살고 있는 경기 안산시 한 빌라로 들어갑니다. 이어 조씨의 집 안까지 침입한 뒤 둔기로 조씨의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하자 조씨의 아내는 인근에 있는 경찰에 알렸고 A씨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는 조씨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조씨는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며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올해 2월에도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며 가방 안에 흉기를 챙겨 조씨의 자택을 방문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삶에 의미가 없다며 조두순을 응징하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범행 동기와 A씨의 신원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